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부총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%를 넘는 등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동 사태, 국제유가 상승, 세계 경제 회복 속도를 고려할 때 여러 정책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최근 우리 외환 보유액 수준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